앞으로 좀 그 우리 경록 씨의 목표 같은 게 좀 있습니까? 일단은 뭐 같은 생각일 텐데요. 저희가 크라이너시 올해 또 27주년인데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항상 좀 새로운 걸 해야 되지 않나. 중세 시대에 흑사병이 돌았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러고 나서 르네상스 문화가 더 부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런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.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는 코로나 시국에서도 음악을 멈추지 않았다. 어떻게 보면 마포 홍대가 네.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중심지 피렌체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. 멘트가? 역사적인 느낌하고 딱 이어가지고. 아, 그래서 음악은 희망이고 위로인 것 같아요. 음악으로 꽃을 피우자. 네. 아. 그리고 솔직히 경록절 준비할 때 한 달 동안 굉장히 고되거든요.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. 우리가 예산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지치기도 하는데 이제 인디 동료 뮤지션들이 우리 잊혀진 줄 알았는데 경록절에서 이렇게 또 홍보를 해줘.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좀 뿌듯하기도 하고 아 우리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.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인디 뮤지션이, 인디 밴드가 거의 다 투잡을 갖고 있어요. 어디서 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와도 밤새 공연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출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. 이게 저희는 전업이에요. 전업 뮤지션. 저는 후배 뮤지션들한테 음악만 해서 먹고 살 수 있어. 이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. 그래서 진짜로 인디 뮤지션들 음악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네, 굉장히 힘들겠지만 이제 그런 글을 쓰신 분들은 그 젊은 시절을 저희랑 같이 겪으신 분들인 것 같은데 그때 젊었을 때를 떠올리는 것 같아요. 그 노래를 들으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가 없는 세상이잖아요. 그래서 어느 세대나 말달리자 하는 부분에서 그게 터지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. 예전에 같이 뛰어다니시던 분들이 이제 애들을 데리고 와갖고 아빠가 옛날에, 엄마가 옛날에 이렇게 좋아하시던 분이야 막 이렇게 얘기해줄 때 그럴 때 좀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. 저희가 데뷔한 지 27년이 되다 보니까 데뷔했었을 때 태어난 애가 곧 서른입니다. 나이 드는 것을 신경 안 쓰고 창작을 더 열심히 하는 밴드가 되어야겠다 생각해요. 초심 같은 걸 잊지 않고 그 좋은 말이다. 저희가 여름 같은 경우는 행사를 되게 많이 다니는데 갑자기 꼬마 애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재밌게 즐긴다면 그 공연은 성공한 거다. 꼬마 애들이랑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술 취한 아저씨들이 꼭 춤을 춰요. 그런 마음. 아 예전에는 초심은 진짜 더 거칠었던 것 같아요. 망설이지 않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저랬던 건 저런 이유가 있어서였구나. 이해를 좀 하게 돼서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저항정신 이렇게 마모되지 말자는 것 같아요. 무시돌이 마모되지 말자. 우린 빛을 내야 되니까. 이 시대에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노래하는 이 시대를 노래하는 힘으로 계속 진행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.